오늘 밑바탕은 다 끝낼 겁니다. 제가 생각하고 있는 이 의도랑 이런 것들을 표현할 거예요. 아직 절반도 안 했습니다. 뭔가 간만에 뭔가 되게 재미가 느껴지는 그런 것중 하나인 것 같아요. 이게 또 말르니까 또 색깔이 좀 달라졌네. 뭔가 음악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. 모든 창작 활동이 다 비슷하겠지만.
그릴 때 과정이나 음악 만들 때 과정이나 사실 그렇게 기억이 막 나지는 않아요. 손 가는 대로 하니까. 음악 만들 때도 아 이거 어떻게 썼지 이런 생각이 매번 들거든요. 그 과정들이 막다 기억하려고 해도 기억이 잘안 나는데 미술도 마찬가지. 이 그림이 이 그림의 제목을 뭘로 하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저는 음악 만들 때도 마찬가지로 제목을 거의 맨 마지막에 그리고 나온 가사들을 보면서 정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인데 얘도 처음에는 뭐 이걸 그래도 이름이라도 좀 지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그냥 막연히 했는데 이게 어제 밤에 아, 이 그림 재밌네 이러면서 제목을 좀 지어봐야겠다 이름을 좀 지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들었던 게 아침입니다 아침. 아직 이제 완성이 되기 전이라서 뭐 제가 무슨 의도로 그렇게 했는지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되게 재밌을 거예요. 근데 딴 거는 안 정해져 있었지만 그 맞이 어떻게 이걸 마무리 지어야 될지는 그리기 전부터 생각을 해놨었거든요. 마무리 오늘은 애는 마무리 못 지을 것 같고 오늘은 마무리 지을 때또 보여드리겠습니다. 진짜 좋은 취미가 될것 같아요. 나는 좀 자주 그릴 것 같아요. 그리고 제가 그리는 모습들을 자주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재밌거든요.
저는 약간 농도가 좀 되직한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. 질감 자체가 좀 유화를 봤을 때 뭐지? 이 캔버스에 조그맣게 점이 생기는데 여기 왜잘안 묻을까? 젯소를 안 발라서 그런가? 들고 가면 되잖아. 뭔가 앞으로 큰 그림만 그릴 것 같은
사실 한 네다섯 개 정도 생각을 해놨어요. 어떻게 다음에 또 그릴지. 이게 내가 하고 있는 행위가 그림인지는 잘 모르겠지만.
그때는 이 발레트가 그 철제 발레트? 요즘에 이렇게 일회용 발레트가 나오더라고. 신기해. 씻고 이렇게 귀찮았던 것 같은데, 이렇게 오래 나갈 때. 철제 발레트는. 숙취하러 그런 거 보면. 근데 또 사실 썼던 것 같은데.
약간 요런 느낌. 응. 아, 사진 찍는 거 있구나, 이거. 좀 말리고, 다시 촬영하겠습니다. 벌써 40분 지났네.